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자와 진과 수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 자가 있을 때, 진이 들어올 때, 또 진이 들어왔을 때 술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자가 있다. 진이 있다. 자가 있다. 진이 있다. 술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주 원국에 자가 있습니다. 자가. 자가 있다. 사주 원국에 자가 있다. 자, 근데 위치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주에서 오행상수 자는 물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가 천수냐 천 깊은 물이냐 깊은 오행상수에 해당이 되느냐 얕은 물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먼저 구별이 돼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물이 깊구나, 사주가. 물이 얕구나. 그럼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금방 표시가 나겠죠. 그 다음에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 난류냐, 따뜻한 물이냐, 난류의 수냐, 한류. 추운 물이냐, 냉한 물이냐, 따뜻한 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생명을 키울 수 있냐, 못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탁수냐, 탁한 물이냐, 청수냐. 여기에 관계된 것은 뭔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사주는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자를 갖고 있는데 그냥 오행상 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이 사주가 물이 많구나, 물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날륜가 할륜가 이게 이 부분이 정확히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사주에서 자씨가 있습니다. 자씨가 있고 태어난 게 예를 들면 미다, 모다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기다가 다시 인자를 가지고 있다.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자씨에 있는데 바로 얘가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 날르냐, 할르냐, 이걸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다, 신이 있다. 신자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서 미가 있고, 인이 있다. 이런 경우. 신자, 인오. 이때 오행상수, 자에 관계된 걸 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와 반대로 자가 있다. 자가 있고, 신이 있다. 그 다음에, 미가 있고, 예를 들면, 오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경우 어떻게 마주하느냐? 이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갑진면에서 진이 들어올 때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자가 있는데, 사주 원국에 자가 있는데, 갑진면에서 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진과 얘가 자진 합이 되겠죠. 삼합 중에서 자, 진. 어쨌든 합이 됩니다. 신이 빠졌어도 들어오겠지. 물량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겠죠. 여기도 이루어지겠죠. 그럼 뭘 보냐면, 여기서 다시 또 물이 막혀 있느냐, 아니면 흘러가는 물이냐를 또 봐줘야겠죠. 신자는
이때 얘는 물이 흘러가는 물이냐 아니면 저수지겠는가? 흘러가는 물이면 분명히 이 사주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저수지가 되면 괜찮겠죠. 왜? 그 물량을 다 저수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물을 적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양질의 물로 활용이 되겠죠. 흘러가는 물은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자, 얘는 흘러가는 물이냐? 유르냐? 아니면 저수지의 물이냐? 얘는 만약에 얘가 미시에 있다. 얘가 이런 경우는 어떤 물이냐? 저수지의 물이냐? 아니면 얘가 흘러가는 물이냐? 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또 뭘로 봐줘야 하느냐? 자, 갑진년에서 이야기를, 진을 이야기해 봅니다. 사주를 풀 때, 사주를 감정할 때, 대운이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 있습니다. 여덟 글자가 있어요. 이 여덟 글자를 제가 지배를 하는 것이 대운이다 그랬습니다. 대운. 대운 다음에 뭐가 있냐? 세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네? 세운. 그 다음에 월운. 일운. 일운이 흔한 말은 일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진이 어떻냐?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일진이 어떻냐? 자, 그러면 이 사주 원국을, 사주 원국을 지배하는 애가 누구냐? 이 여덟 글자를 지배하는 것은 대운이다, 이 말이야. 얘가 10년간, 10년간 얘를 자주자입니다. 이 대운에 의해서 얘는 조정을 받아요. 얘가 왕이에요, 왕, 왕. 그리고 세운은 뭐냐? 얘가 왕하고 얘가 대운이 왕이라면 얘는 도지사급이겠죠. 각 지역에. 사또다 이 말이에요. 고을 사또. 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운에서 10년을 얘를 좌지우지하면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겠죠. 세운에게. 이런 식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게. 이런 부분도 이 시기에 일어나라. 이 세운에서 일어나라. 이런 식에 어떤 일을 하라. 여기에서 명령을 때립니다. 세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대운에서 거의 다 10년의 흐름을 얘가 좌지우지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지. 그러면 얘가 일어나는 것은 얘가 이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운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얘는 그 한 해 추수를 하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 다 이런 부분이 세운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세운은 대운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대운이 이렇게 세운을 가지고 아니 대운이 사주 원국을 지배를 하는데 명령을 내릴 때 때로는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운의 말을 듣지 않고 반발할 때도 있죠. 사주 운에서 사주 원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 대운이 도와주고 있는데 대운이 도와주고 있는데 세운이 와서 대운을 깔아지고 또 다시 헝클어버리는 것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겠죠. 그럴 때 얘를 다시 세운을 월운이 얘를 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진은 뭐냐 일운은 뭐냐 얘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루는 오늘 하루 일진은 얘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주 원국 얘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진은 사주 원국의 영향을 받아요. 아 사주가 삐딱하구나 날카롭고 예민하구나 그것은 다 그 한 해 하루 원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얘는 얘의 영향을 미치고 얘는 또 얘가 원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사주 원국과 관련이 있고 서로가 종합, 복합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지들끼리 예를 들면 치고받고 하고 일진은 얘가 상관없이 사주 원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죽을 판이야.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모친에 해당이 되겠죠. 모친. 어머니고
문서고 창업이고 현재 가게를 하시려면 가게짜리고 승진할 때는 이거 물어보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대원에서 만약에 신대원이 들어왔어. 신대원이 들어와서 얘를 신자진 수곡으로 잘 도와줬어. 대원이. 그런데 이 쇠운이라는 놈의 뱀띠가 와서 얘를 딱 치고 나면 호랑이 떼가 와서 얘를 깠단 말이야. 인신상조나. 혹은 얘를 완전히 네가 돌아서 막아버렸다 이 말이야. 얘를요. 그럴 때는 뭐냐. 대운이 사주 원곡을 도와주라 했는데 이 세운이 반항을 하는 것이죠. 반항. 그러니까 얘는 얘를 도와주다가 얘가 두드려 맞으니까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푸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가 월까지가 영향을. 그러니까 너는 월한테까지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이 직급을 하니까 너는 월한테까지 하는데 일진하고는 영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들어왔을 때 진이 들어왔을 때 혹시 이런 사주라면 만약에 올해 갑진년이 나면 진이 들어왔을 때 어떠냐. 문서를 잡는 게 좋냐 아니면 창업해도 좋냐 아니면 어머니가 어떻냐 물어본다면 어머니 건강이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겠죠. 큰일 났다. 굉장히 아프면 큰 병이다. 문서 잡으면 빠락 난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초보들은 신자진 수국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서에 관계된 부분이나 창업에 관계된 것, 가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를 도와줘 왔다가 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얘는 유리입니다. 흘러가는 물이에요. 흘러가는 물. 막을 길이 없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신자가 있을 때 올해 갑진년이다 그러면 저는 따봉 이렇게 하겠죠. 아 좋아요 올해. 얘가 와서 얘를 신자진 사막을 하면서 전체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수를 만들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질문하겠죠. 올해 어떤 승진은 좋습니다. 창업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 할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건 안다. 고통이다.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같은 진이 들어와서 자고 뭉침과 동시에 위치에 따라 다르고 영향,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애기 이름을 지을 때, 장명할 때, 개명할 때 잘 지을 수 있고 창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괜찮다 하는 것이죠. 이 사주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습니다 했을 때 그럼 올해는 괜찮다 그러겠죠. 얘는 뭐냐? 얘는 흘러가는 분야. 얘는 근본적으로 저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저수지. 얘는 흘러가는 분이고 얘가 돌아서 막아주는 거. 얘는 어떠냐? 얘가 돌아서 저수지인데 얘는 아이고 춥단 말이에요. 추워요. 근데 얘가 돌아서 얘를 영향을 좋은 쪽으로 미치니까 이런 경우도 저는 올해 운세가 괜찮다. 어떤 분들 혹시 내가 어떤 일을 거래해도 좋습니까? 주식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 좋습니까? 물어본다면 이것은 괜찮다. 고 하겠죠. 고 해봐라.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얘는 뭐냐면 얘는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깊은 물이라면 이 사람의 성향을 벌써 알 수 있겠죠. 얘는 뭐냐. 너무 얕은 물이겠죠.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는 뭐냐. 운의 흐름에서 좋은 영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 물어볼 때 누가 올해 귀인이 있습니까? 올해 어떤 도움이 들어옵니까? 한다면 얘가 가장 귀인이다 보겠죠. 올해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갑신일주다 그러면 갑신이다 남자다면 이게 재성이죠. 변제죠. 여자죠. 돈주.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갑자기 갑신일주가 처음에 결혼합니까? 물어보겠죠. 결혼한다면 따봉 이렇게 좋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괜찮은 여자다 이 말이죠. 어떻게 속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편제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승전결 하면서 말합니까? 아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갑작스럽게 들어온데 괜찮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네 사주에서 빈집에 황소 들어가니까 황소를 잘 잡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질문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부동산 아니면 올해 집을 살까요 한다면, 아, 대한민국 경기 보면 너무 안 좋죠. 집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있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구별이 돼줘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진짜 이렇게 해야만이 사주에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질문이 들어온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 해도 답변이 이루어지겠죠. 같은 자라고 해서 전혀 다른, 같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뭐냐. 얘가 들어와서 신이, 대운이 신자진 들어왔는데, 얘가 잘 이해되면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대운이 들어와서 도와주는데, 얘가 들어와 이럴 때 괜찮은데, 갑자기 예를 들면 세운에서 술이 들어왔다. 술이 들어와서 진술 상충 까불면 이것이 그 해가 악재다. 이걸 향해 반기 들었다는 거죠. 반기. 얘를 사주가 얘가 주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술달이 되니까, 술달이 10월달이 되니까 얘가 얘를 진술 상충을 까버리는 거예요. 너 그 달은 힘든 달이다. 그러니까 엎드려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술달. 10월달에서 10월 5일경에서 11월 5일경에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 자체를 잘 해석을 해줘야 한다. 술이 들어와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를 깔버리면 문제고, 얘가 들어와서 악재 역할을 할 때, 악재 역할 때 오히려 술이 들어올 때 그때가 시끄럽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를 까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항상 자가 있을 때는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 따뜻한 물이냐 생명을 키우는 난류냐 한류냐, 청하냐 탁하냐, 물이 막혀 있느냐 물이 뚫려 있느냐, 흘러가는 물이냐 아니면 저수지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자체가 달라지고, 궁합 볼 때도 이렇게 이것이 없을 때 이렇게 흘러간다면 사주 구성이 별로 안 좋다면 이건 방랑객이에요. 방랑객. 지 혼자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는 좋지. 내 인생 나는 나그네처럼 사니까 좋다. 내 마음대로 영원히 자유롭게 사니까 좋다. 이걸 얘기해. 그러나 다른 쪽 아내 쪽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합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진이란 글자가 들어왔을 때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술이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악재달이다. 이거죠. 그 달을 10월달에 보고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나쁜 역할 때는 얘가 와서 깨져버리라. 10월달이 틀린 달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